방송인 레이 양이 악성 루머 유포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23일 레이 양의 법률 대리인 측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악성 루머 최초 작성자와 유포자를 고소했다고 밝혔는데요. 레이 양은 올해 초 교통사고와 관련해 퍼진 악성 루머로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한편 레이 양은 미스코리아 출신 스포츠 트레이너로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입니다.